기도드립시다. 주고 싶은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아담을 신령치 못하게 만드셨고 상대하는 들의 짐승 강귀한 뱀은 너무도 지혜있게 만들어서 아담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에덴 낙원을 다 망쳐버렸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후손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아 본질상 진노 자식이 되고 말았나이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이 계셔서 아담이 다 망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쫓겨나 죽었어도 놀라운 사랑을 독생자로 보내주어서 값없이 모든 죄를 담당하여 율법의 요구대로 나무에 높이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자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 안식의 주인이 되게 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태어나서 죄만 먹고 살았는데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나이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아직도 본질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같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싸우다가 성령님이 감화감동시켜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 나이다. 이제 육체가 하늘로 갔다가 땅에 내려와 살려면은 육체의 원죄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 세일을 창조하게 된 나이다. 세일을 지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세일의 일꾼들로 불러주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여 1000년 동안 새로운 시대 죽음 없고 전쟁 마귀 괴로움이 없는 아름다운 시대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려고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이 아침도 예루살렘의 죄가 우리의 죄요 우리의 근본된 못된 죄를 회개 못해서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멸망받았는데 구약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약에 다시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폐지시키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늘의 큰 사랑과 예언의 등불이 나타나서 택한 자에게 강권으로 주어서 강권 역사로 인간이 못하기에 성령님께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밝혀주시고 이제 우리 자신을 알고 남은 여성은 복종 순종하여 일한대로 많은 상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39장은 솔로몬 성전의 심판입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자,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교회를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이 만든 들의 강귀한 뱀이가 아담을 이기고 세상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세운 솔로몬 왕을 밀어내고 자기가 안방 차지했어요. 도둑놈이 들었다고요. 근데 다윗의 왕국은 뽑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태어난 자식들이 봉사를 잘못해서 열매를 못 맺혀요. 그래서 꺾여갑니다. 가지를 꺾어냅니다. 세상 농부도 가수원에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언제요? 봄철에. 이제 잎이 필 때 보면 꽃이 왔나 안 왔나 보고 꽃이 없는 가지는 무조건 잘생겨도 잘라버리고 못생겨도 꽃이 있는 가지는 안 잘라냅니다. 내가 농사 지어봤기 때문에 그게 농부의 기술입니다. 하나님도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돼도 아주 싹이 노란 게 있어요. 열매 못 맺히고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싹이 새파랗죠? 푸른 새순이죠? 그 말씀을 즐겁게 들어요? 사모해요? 사랑도 하고요? 그럼 따라가려고 따라가야죠? 근데
다리가 아파 못 따라가지. 다리가 아파서 그 다리도 고쳐줘야지.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 이사야 40장 27절에 원통하냐고 봐. 왜 원통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몸이 말 안 들어. 환경이, 자신도 약해. 마귀가 꽉 찼어요. 마귀의 죄의 바이러스가 아담의 집에 들어와서 6천년 동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뽑아버리는 항생제가 나왔어요. 그 항생제가 세원약과 세일이요. 이 주소만 맞으면요, 초막길 가면은 죄의 바이러스가 소멸돼 버려. 그것이 이사 25장에 오래 묵은 포도주 먹으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해요. 예? 이 사망 골짜기에 사망이 없어지면 안식이지요. 공동묘지 없어집니다. 공동묘지가 필요 없어요. 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에요, 모든 우리 육체의 질병이, 무서운 질병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대체하는 항생제가 페니실린, 들어봤죠? 페니실린, 지금도 씁니다. 페니실린 항생제, 페니실린 연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학질이 왔을 때, 학질, 모든 몸을 막 떨게 하고 죽이는 학질 왔을 때, 606호. 들어봤어요? 606호. 맞아봤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인데. 그런데 이런 항생제가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왜? 바이러스가 더 발전해가지고 아주 독한 세균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지금 AI 같은 조류 독감도요, 또 산에 찐득이 있죠. 사망 찐득이. 그것도 항생제 그것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한 사람 죽고 또 한 사람 걸렸는데, 들여가서 괜히 놀러 갔다가 그 찐득이가 올라와서 깨물어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모든 전염병으로, 예수님이 철제 기근 지진 온역, 온역이 전염병, 온역이 육체를 죽이는 병이란 말이죠. 이런 지향이 오는데,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 왕은 사울왕이 세운 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왕입니다. 한 23대 되는데, 다윗은 은혜의 왕이고 사울은 율법의 왕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왕국이 안 된다. 은혜로 된다. 그래서 은혜로 베들레헴에서 하는 이세 아들 다윗을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는데, 예수가 날 때까지 한 1500년 기다려야 됩니다. 천년을 기다려야 다윗 같은 예수가 옵니다. 그 안에는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느냐? 마귀를 못 이깁니다. 솔로몬에게 엄청 하늘의 지혜를 쏟아부어도요, 마귀를 못 이기고 넘어졌어요. 무슨 뜻이냐? 창조조만 할 수 있는 구원이지 피조물은 줘도 안 된다는 거죠. 피조물은 아무거나 줘도 다 마귀한테 잡아먹히고 뺏기고 끌려가고 안 되다는 것이 율법의 시대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유지해내면요, 우리에게 교훈 줄였고, 여러 사람이 나섰지만은 용을, 뱀을, 마귀를 못 이겼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진노만 해두지 의인이 한 명도 안 나오더라. 아주 법을, 이 무서운 법을, 진노의 법을 바꿔버리자. 그래서 십계명도 바꾸고 모든 율법, 예언서,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기록은 구약했지만은 내용은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모든 예언서의 내용은 예수로 출발하지 모세로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완전하게 만들었고, 모세보다 더 좋은 선생님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새언약 새일로 지리를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못된 거 그냥 둬야 돼요? 뜯어 고쳐야 돼요? 알고 있어요? 뭐가 나쁜 거? 뭐가 나빠? 뭐가 나빠? 율법이 613가지 다 내지야지. 내 잘못을 기록했죠. 근데 어둠에 빠지면은 자기 잘못 몰라요. 자기는 다 잘된 줄 알아.
나는 잘 되는데 니네 왜 못 되느냐? 그 시험에 빠진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받으면요, 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면 난 잘못 없다니까, 이게 빠져나갑니다. 그게 가인에 가는 길이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의 가정도 심판했고, 또 아담의 몸에서 자식들 두 계통이 태어납니다. 악한 계통, 선한 계통. 그 선한 계통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냈기 때문에 꼭 제사를 드릴 때 좋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제사가 아벨의 제사는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왕이 되고, 가인은 양이 없어서 곡식으로 제사하다가 동생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적도 버림받아서 요한일서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계시록에도 반란같이 하지 말라, 니골라당을 조심하라, 또 호시아 6장 7절에 아담같이 하면 안 된다, 아담같이 이 교훈의 포본이 됐어요. 그럼 히브리 11장에는 아벨같이 하면 된다,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또 본이 된 사람이 있고, 또 교훈용으로 선한 길, 악한 길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도 종말을 보여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좋은 길 가는 사람, 양심 시대의 종말의 노아의 가정, 가인의 씨들이 공격할 때 셋의 아들들이 다 넘어져서요, 정욕에 끌려서 좋은 마누라 만나서 재밌게 살자 해서 혼혈 금지법을 세웠는데도 무시하고 육신의 눈에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구하러 다녀, 선보러 다녀. 여러분도 선 봤어요? 몇 번 봤어요? 예? 선 보고 결혼했어요. 당장 만나서 당장 해버렸어요. 예? 내가 봐도 한 열 번은 했을 것 같아. 열 번도 더 봤을 것 같아. 그럼 연애도 해보고 만나보고 당신 말이야 날 사랑하냐고 한다 했지. 거짓말이요. 속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자기 몸에 맞는, 생활에 맞는, 자기 사상에 맞는 사람 골라봤지만은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속았지. 속았어. 많이 골수록 더 속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자 까마니 감자 먹는데 뭐 그냥 손에 집힌 대로 먹지 뭐 골리기 뭐 골려 다 먹을 건데, 똑같은 감자인데 똑같은 여자지. 여러분 사람 치고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선악과 후손인데, 죽을 사람, 제 덩어리인데. 그래서 결혼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소망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지. 아무리 세상에 양귀비 같은 여자 만나도요, 예수 없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아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잣나무 잘라다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를 택해서, 창세기 6장 보면요, 그 당시에는 노아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10편 14편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위에서 하감해 볼 때에 공의를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했어요. 그래 교훈용으로 양심의 종말에 노아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와 같이 우리 스룹바벨 제단도 하나님이 학계 2장 23절에 하나님이 인으로 택했다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 중에 하나 쓰긴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제일 못생긴 것을 사랑을 부었다 그 말하여. 감사하죠? 그럼 따라하죠. 구의사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아무나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 보내야 되지. 그래서 야곱이가 뱃속에서 선택받았잖아요. 리브가 뱃속에 아파서. 자기는 뭐 얘기도 안 나봤는데 뭐 왜 아프냐고 또 잔소리해.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가 봐. 그렇죠? 리브가가 쌍둥이 처음 나요. 처음. 근데 뭐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뭐 체험이 있어요? 그 아프면 가만히 있어요. 물어보는 것도 하나님. 그 리브는 보통 배가 아니지. 리베는 보통 백 아니야. 응? 두 민족이,
두 국민이 네 뱃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어머니죠. 그 사람 몸에서 이삭이 나고 이삭의 몸에서 야곱이 나고 야곱이 열두 아들로 하면 여자 하나가진 안 돼. 여자 하나가진 열두 힘들어. 그래서 여자를 넷을 붙여서 열두 아들 줬어요. 목적은 이제 이 땅에 자식이 없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자식을 출생해야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시죠. 그래서 구약은 생산 목적이에요. 생산 목적. 쓸만한 아들 낳아야 되지. 그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손은 자식은 없는 게 더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 와서 영적 자식을 피로 발라서 유월절로 거듭나게 해서 자녀를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자녀가 많아요. 그 중에서 또 환난 시대 택한 종을 또 예정했다가 때가 돼서 보내서 하나님 고쳐 쓰시는 거예요. 뭐 세일 복음 받았다고 우리 자격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못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도 불쌍해서 택했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을 더 열심히 해야지. 예? 아, 은혜를 받았으면 열심히 해야 되지. 그래 은혜 받고도 뺑소니 치면 혼장나지. 그 뭐 시드기야는 왕이 될 사람도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럼 고분고분 순종해야 되지. 70년도 안 믿고 예레미야서도 안 믿고 고집을 부리고 세상의 방패들과 손잡고 세상 바라보고 사니 되겠습니까? 시드기야는 에스겔 17장 보니까 애굽을 사무해요. 바벨론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왕이 하나님 말씀 거스리고 마귀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몽둥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몽둥이 들어서 왕된 지 9년 만에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쌌어요. 2절 보세요. 자,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함락이 뭐요?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에덴 동산이 무너지듯이 구약의 종말에 또 무너졌다. 그러면 70년 갔다 온 스룹바벨 총독도 또 한 100년이 됐을 때 말라기 1장에서 문 닫았다. 그게 구약에는 아무리 새롭게 해도 결론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로 구약을 거울로 삼고 우리에게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은혜를 줘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럼 세일을 고해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로 강권 역사로 성령이 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 시대 가면은 얼마나 찬송을 부르느냐. 밤낮으로 영원히 불러도 찬송을 다 못 드려. 그런 하나님 찬송 영광 받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기구한 길을 걸어가서 인간 해결 못하는 이 죄 문제를 위에서 해 주심으로 영원한 사랑을 쏟아부어서 같이 살자고. 살아도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이 있고요 겉으로만 사랑하는데 속으로 미워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아무리 복된 가정에도요 온 식구가 정말로 자식이 부모를 섬기느냐? 아니에요. 부모가 나이 많으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 그게 사람의 마음이요. 그렇죠? 아, 나 되게 오래 사네. 뭐 그 오래 사냐고 빨리 죽지요. 그 말을 못해. 못해. 할 수가 없어. 양심상. 그래도 마음으로는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여러분도 같이 사는 가족들이 한 100살 살아보세요. 예? 먹고 싸고 하면요. 그 어떻게 감당해? 그 요즘은요. 요양원이 있어서 참 좋아요. 요양원에서 맡아주고 돈만 주면은 그 노인들 다 요양원 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싫어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에 못 시키기 싫어. 그게 타락한 본질이요. 또 지는 또 오래 살라케. 지는. 자기는 또 오래 살라케. 양심을 고쳐라. 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 못하면 하나님을 공경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버리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짜지. 그렇죠? 그 여러분 부모님 계실 때 얻고 다니세요? 예? 없어지면요 안타까워. 후회스러워.
근데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버림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순종이냐 불순종 간단해요. 두 가지예요.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순종 안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요. 그 시드기야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불타는데. 자, 3절.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려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레셀과 삼갈르보와 한간장 살스김과 박사장 내려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힘이 약하니까 살아보려고 도망쳐야 되지요. 바벨론이 강하니까 생각밖에 왔단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온다 했어요. 1장 13절에 가마솥이 끓고 있다. 그 가마솥이 북방 가마솥인데 쏟아진다. 벌써 서론에 말했어요. 그리고 25장에서 70년 잡혀 간다. 29장에 70년 잡혀 갔다가 70년 마치면 돌아온다고 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계시록 다시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흑암이 강해요. 58년 3월 18일 나온 다섯째 나팔 재앙이 온 세계를 덮어요. 덮었어요. 55년 동안. 그런데 은혜 받았던 거 다 가로막혀 있어요. 그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 상태예요. 그게 택한 자가 되면은요, 이 흑암을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흑암 뚫는 무기를 계시록 작은 책을 예언서를 줬단 말이죠. 왜 작으냐? 많은 16권의 예언을 농축시켜서 액기스로 만들었어요. 여절만, 제목만 다 짜서, 그래서 목록적 계시, 본론적 계시, 결론적 계시,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렇게 꼭 짜서 제목만 묶어놨단 말이죠. 그 계시록을 해석만 알면은 창세기부터 말씀 다 풀려. 풀린다고요. 계시록 12장에 용을 잡으니 옛 뱀이야. 그렇게 용이 뭔지 모르니까 마귀가 천사 타락에 마귀를 허술하는 거예요. 그 오늘 잘못된 신학 교리를 바로 꼬불꼬불한 것을 줄을 직선을 쳐서 측량하는 것이 수르바벨 머리뚤 사명이에요. 그 계시록만 나가면은 꼬불꼬불이 다 고쳐져. 없어지고 직선이 돼, 직선이. 그 수직과 수평, 수직과 수평이 갖다 만들면 십자가예요. 4절에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전쟁은 밤낮이 없지요. 주로 밤에 전쟁하지. 왕의 동상길로 쫓아 왕이 다니는 길인데 급하니 이렇게 아무나 가는 거예요. 두 담 세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예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왕이 잡혔어요. 도망가다 잡혔어. 꼴 좋지요. 이 왕이 오늘 지도자들 목사님들 5개월 항충때 나오면 도망가잖아요. 잡혀요. 5개월에 다 잡아야 돼. 못된 목사. 성경 방마강 교권 인본주의 신신학 다 잡혀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신랑이 예수님밖에 없지요. 우리 신랑성이 예시야 예수시야.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들은 마호메트 마스방 불교 불스방 공산당 공서방 유교 유수방 이런 서방이 많어. 여러분 신랑이 하나요? 안 들려? 하나요? 하나요? 하나 한 분이요? 딴 놈은 없어요? 딴 신랑 없냐고요? 딴 신랑? 세상 사람은 세상이 세서방이지. 세삭이 바벨론은 이름인데 세삭이.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갔다 그 말이요. 애굽이 마귀거든요. 또 물질.
물수박, 응? 돈 따라가고. 그래서 미처 그를 잡아봤어요. 누가 잡았죠? 하나님이 잡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 근데 바벨은 육이 있으니까 몽둥이 들고, 야, 니네 내 아들 말 안 들어가. 잡아가서 부려먹어. 70년 부려먹어. 하나님 맡겼어요. 네? 맡겼어. 그래서 여리고 평원에서 잡혔어요. 하나밖에 없는 솔로몬 성전의 왕이 이제 끝장이 났어요.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우리 시대에 교회가 심판받아요. 어떤 교회? 예레미야서를 설교 안 하면은 잡혀가는 거예요. 그 교인이 많고 작고가 아니고 강대상에서 마지막 때 양식을 주면은 복이 있는 거고 안 주면은 화가 있다 이거예요. 자, 하마 땅 님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깨로 올라가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의 왕이 원수에게 끌려가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도 공산주의 푸틴이를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심판관으로 세웠어. 그 후 3년에 가면은 모든 쭉자기들이 그 가서 심판받아요. 그래서 푸틴이가, 야, 너 하나님 없으니까 내 말 잘 들어. 말 안 들으면 배급도 안 주고, 어? 장사도 못 해요. 그러면은 중생 못 받은 사람은 그 말씀 따라가. 그 푸틴의 거짓말 따라가서 3년 반 동안은 배급도 다 먹고, 장사 돼. 그 배급 정치가 공산당 정치 아닙니까? 북한은 이렇게 배급도 줄 게 없대요. 북한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군사용으로 쓰지. 그래서 줘도 안 되는 나라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 급하니까 어제 또 북한에서 또 중국 갔잖아요. 뭐 국회라도 갔는지 잘못하게 빌려 갔는지 갔어요. 자 이렇게 복잡한 세매장막의 아시아에 심판이 왔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 청황색 말, 백마, 또 흑마 이렇게 4대 사상이 사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는 검정말을 타고 가다가 잡혀갔어요. 붉은 말에게 그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가 세상, 이집트 교회 밖에 걸 의지하면요. 이리 꼴이 난다는 겁니다.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예레미야 같이 옥에 빠져도 멸시천대받고 멸을 맞고 쫓겨나도 하나님 섬겨야 되지. 그러면 나중에 회복되면은 피팡 많이 받으면 상급이 많고 멸류관이 크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 못 만나. 그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교회를 세워요. 교회가 하나님 몸 된 교회, 몸. 교회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이 몸들이 순종하나니까 중풍병이 들어서 그 잘라내 버려야 돼. 그 순종 잘하는 푸른 새순만 열매 맺게 해서 같이 살게 돼, 천년 동안. 예? 여러분 혹시 중풍 안 들었어요? 영적으로 신경이 마비돼서 삐딱삐딱 하는 거 안 해요? 그 전도 안 하면 그거요. 전도 안 하면 영적으로 중풍이 돼가지고 삐딱삐딱 할 거예요. 아, 보고도 몰라요? 얼마나 불편해. 30대 젊은 놈도 중풍 오더라니까요. 어?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고, 어? 그래. 그건 불편하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아도 예수 없는 삶은 헛된 삶인데, 예? 물어보면요. 한숨만 쉬지. 하요, 후요, 이렇게 하죠. 나는 정말 복받았다는 사람 있으면 데려봐요. 몇 사람 없어요. 6절 바벨론 왕이 님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이 목이 눈목자입니다. 왕의 눈앞에서 그 아들을 죽였다. 예? 여러분 아버지도 안 죽이는 아까운 아들을 원수님이 아버지인 보는 앞에서 칼로 찔려 죽였다면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시드기야 마음이 녹아지죠. 아, 내 잘못으로 아들이 죽었다. 내가 잘못해서 우리 선조들이 섬기던 성전이 불탔구나. 그런 후회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죽는 사람은 악을 쓰고 죽어요. 왜 날 죽이냐고? 자기 잘못을 몰라요. 자기 잘못 모릅니다. 자기 잘못하면요, 성신이죠. 지금도 자기 부족, 자기 잘못, 자기 행위에 대해서 먹게 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 불순종의 죄요. 따라하세요. 작은 척을 꿀같이 먹고 배가 써도 다시 연하라. 그 예수님 명령이에요. 재림주 명령인데 안 하면 죄지요. 아담 보고 야 설렁가 먹지 마 죽어. 그 먹었죠. 죄지요. 그럼 전도 안 하면 뭐요? 죄지요. 아이고 먹고 살게 바쁜데 전도할 시간이 있어야죠. 시끄러워. 시끄러워. 너 적게 살았냐? 많이 살았죠? 뭐가 열매요?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은혜 풍성히 받고 하나님을 마해야 기쁨과 소망이 있지. 나그네 길에서 얼마나 오래 살렸고 조금 있으면 가야 되는데 이 땅 버려야 되는데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계시록 7절에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애굽의 소리가 진동하라 했는데 우리는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환영해야 되지. 아이고 주님 진짜 오시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사모하다가 잡혀왔어요. 그래 아들이 죽었어요. 목전에서 눈앞에서 또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죽였으며 이 사람도 책임져야 돼. 정치 방백들도 왕을 건면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합시다 해야 되는데 이 정치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왕과 손잡고 마귀를 섬겼다고요.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장본인이죠. 법인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왕이 눈이 빠지면은 곧 예루살렘 사람들 눈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전체가. 그럼 오늘 총회장이 우리 한국 장로교 27회 총회장이 홍택기 목사가 일본 우상 앞에 절했어요. 신사참배했다고요. 그 한국의 목사들 눈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런 죄를 범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자탄 두 개 가지고 일본을 폭격하니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그 덕택에 우리 파리로 해방해 왔다고요.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 22장에 회개는커녕 지붕에 가서 춤추고 오락을 했죠. 그래 6.25 종말 나서 4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영적 유다이기 때문에 구약과 똑같아요. 주변의 국가들은 다 부지경이 막대기요. 유다가 선지국가 될 때까지 두드려 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요즘 이상한 허술하지요. 한국 처녀들 잡아다가 일본 군인들한테 정신대로 썼는데 그건 당연하대. 일본 군인을 위해서 한국 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죄냐고 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또 매춘보락 하나 또 몸을 파는 돈도 몇 번 받았는지 모르지. 매춘이 돈 받으면 되거든. 돈 받으면 매춘부야. 물론 그때 여자들 돈 안 받았을 건데 모르지 돈 줬는지 또. 그 일본이 앞에나 뭐 후임 총리 될 사람들 헛소리 좀 하더라고요. 그 세상의 여론이 나쁘지요. 일본 국민들도 그건 잘못한다. 지도자가 저렇게 헛소리 하냐고 하고 있어요. 뭐 그 왜 그래요? 귀신 들어가서 그래요. 귀신 들어가면요 자기만 위하지 남을 위하지 않아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만 잘 살면 그 귀신이에요. 그 용이에요 용. 그게 공산주의 바로.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데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주는데 보관책인데 비밀인데 그래서 진리를 알면요 진리를 따라가면서 핍박받고 욕먹고 선교하고 일하고 전도하고 주님 만나면 다섯 처녀 지혜 있는 다섯 처녀 됩니다. 칭찬받는 처녀. 근데 인간으로는 하고 싶어도 몸이 말 안 들어 그 성령이 강하게 와야 열심히
전도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알고, 전도하면 힘이 없던 다리도 힘이 나가지고 주척주척 걸어가 전도 계속 그런 열심히 있어야 성신이죠. 아이고 피곤해서 나 죽겠냐 하면요, 그거는 즐거운 전도가 아니에요. 물론 받아간 사람 받아가지만은 자신에게는 별로 유익이 없어요.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는 기쁨만 못하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전도 잘하지, 은혜 못 받으면 전도 안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계시록 전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안 하는 거야. 왜? 못해요. 힘이 없어서. 안 한다니까요. 어제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는데 좀 늦게 찾아오셨어요. 물어봤더니 나이가 104살 이렇게 장로님인데 계시록을 강명해서 지금 일하는데 104살 된 할아버지가 봉사하고 있어요. 그분이 철원 대한수도원에도 다녔고 전국에 계시록 한 데는 다 가봤대. 근데 우리 책을 어떤 아줌마가 줬는데 받아보니까 이게 진짜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 가지고 또 남 주려고 왔는데 어제 색은 가져갔어요. 그 테프도 가가고 오늘 금요일인데 오실래요? 오겠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오겠지만은 그런 분도 있어요. 104살이면 깜짝 놀라죠. 그렇다는 게 참 그 이적이라. 104살인데 또 어떤 시설에 가서 무슨 종교단체 가서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좀 쓰려고 택한 것 같아. 그렇죠? 그 다른 사람은 다 관심이 없는데 계시록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읽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봤지. 그게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못 만나잖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아줌마인가 보면 알겠죠. 누가 그 사람이 알지. 받은 사람. 그런데 시드기야는 세계에 빛을 바라는 하나님 교회인데 빛을 못 발했어요. 그 어둠에 빠져가지고 애굽이 좋다고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갔다가 도움 못 받고 도움 못 받았지요. 이사야 30장에 애굽에 가는 자를 하이다 그래서 애굽은 도움이 아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애굽에 가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 끝까지 기다려. 기다릴 때는 한란의 떡과 고생물이 오지만은 너의 스승은 안 감춘다. 스승을 나타낸다. 스승을 준다 했어요. 그 기다리는 사람이 이사야를 보고 이사야가 스승이 되고 이사야서가 예언서가 생명의 떡이 됩니다. 자, 8절에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그게 평생 자살을 벌렸고 집을 지내겠더니 그 내 집이 아니야. 시간이 되니까 원수가 와서 불태워버려 불질러버렸어. 응?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이제는 이 성은 모순이니까 그 폐허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장 다 헐어버린 거예요. 대문 다 뚫고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완전히 항구지를 만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문 닫아 걸었는데 낙원을 저주의 땅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 저주 땅에 그 아들 보내기 위해서 구약 4천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종을 세웠더니 종이 불순하면은 쫓아내고 다른 종을 떼세워.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왕이 없고 이제는 총도 그다라가 나옵니다. 또 마귀가 그다라를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내버렸다가 수르바빌이 돌아왔습니다. 총독으로. 그래서 성전 짓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또 선악가가 발동해서 또 발악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보내가지고 말라기 나의 종입니다. 문 닫아라. 안 되겠다. 예수 보내서 법을 바꾸자. 그래서 400년 기다리다가 새 언약이 오셨다 그 말이죠. 그 구약은 모두가 우리 교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 또 잊어먹었어요? 전에 예수 오기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 뭐야? 교훈이다. 그 구약이 교훈입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을 됐다.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밖에 없다 그 말이죠. 9절에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잡아가 뭐예요? 너는 식민지다. 너는 이제는 포로가 됐다. 너는 주권이 없다. 우리가 너희 생명을 책임졌다. 너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 너희는 하나님 벌에 때문에 우리 종이 됐다. 노비가 됐다. 잡아 옮겼으며, 그가 월급 받을까요? 노동비 받을까요? 못 받아. 일 시키고 밥만 먹으면 돼.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요즘 파출소 돈 받죠? 그 일 시키고 돈 안 주면 불법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하고도 돈 못 받아. 왜? 하나님이 붙였기 때문에 노예가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10절.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소유 없는 가난뱅이죠. 소유가 집도 없어. 노숙자야.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빈민. 이 가난한 빈자야. 가난이다. 이 사람들 영적, 육적 다 가난이야.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그럼 힘 있는 부자가 잡혀가니까 그 집에 공짜로 사는 거야. 집이 생겼어. 그래서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봐요. 소유를 줬어요. 포도밭 한 떼기도 없고 집 한 칸도 없는 빈민을 하나님이 부자들 뺏어가지고 너여 살아. 부자 잡혀가시니까. 그런 때도 있어요. 뭘 가치느냐. 이 지구에 악인을 다 없애버리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소유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모시고 천년을 살아. 1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12대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예레미야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하나님의 종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생각을 해. 원수 왕에게, 야 너 예레미야는 보통 사람 아니 기름 부은 종이요. 잘 대접해. 음식도 잘 주고 편안하게 하라고. 그 예레미야가 내 일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옥에도 갇히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했는데 너희들 함부로 다루지 마. 내 종은 특별히 알았지? 그와 같이 공상당 내려와도요. 야 수륩바벨을 너 조심해. 내 종인데 에? 함부로 다루지 마. 입맛대로 잘 갖다 해줘. 도와줘. 그것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대하고 선대가 뭐요? 착하게 잘 보살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종은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하고 구원한단 말이죠. 이에 12대장 느부사라단과 한간장 느부사서반과 박사장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뜰에서 치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심판하는데 종은 종이하여 하나님은 종을 생각했어요. 15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자, 구수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예루살렘의 갈리로 아마 시험을 쳤는지 고시 합격을 했는지 갈리가 됐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구명은 등했잖아요. 샘에 빠졌는데 깊은 샘에 인부 30명을 데려가서 건져준 장본인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그 여러분도 예레미야 편이 되어야 돼요. 지금은 수르바벨의 편. 사상적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자, 하나님의 종을 도와주면 구원이 와요. 그 반대하면 멸망이에요.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육체 구원이죠.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지 책임졌어요. 절대로 에벤멜레가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종을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 버린다 그 말이죠.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자,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칼에 주는 건 저주죠. 그래 살다 죽어야지 칼에 죽는 것보다. 네 생명이 노랑물을 얻은 같이 되리니. 노랑물은 물고서 주워오는 것이죠. 남의 것을 주워온다. 뺏어온다. 그러면 에벤멜렉, 구수사람 에벤멜렉은 육체의 사망이 네 명대로 살다 죽으라 그 말인데, 이는 네가 나를 예레미야를 참 종을 신뢰함이니라. 종을 믿었다. 신뢰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냥 안 줘요. 복이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통로가. 예?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복의 근원이.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와야 되는데 예수가 오는 그 축복이 축복의 통로인데 마귀는 알기 때문에 공격해요. 예수 못 오겠고. 그래서 막 죽고 죄짓고 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또 후손을 세워서 예수님 오는 길이 참 복잡해요. 그게 마태 1장 족보인데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주려고 아브라함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 꼭 오셔야 돼. 근데 마귀는 그걸 막아야 돼. 예수 오지 못하게. 왜? 예수 오면은 마귀가 이 땅을 뺏겨버리잖아. 그게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예수 오는 족보에다가 마귀가 와서 죄를 지켜. 그 첫째가 누구예요? 유다 집에. 유다 아들이 셋이죠. 유다 장가 가서 아들 셋 낳아서 딸도 없이 유복한 가정이요. 근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또 공이니까 죄만 지면 죽여버려야 돼. 직결재판으로. 그게 유다 집에 씨가 없는 거이죠. 큰아들이 엘이죠. 오난이죠. 셋째가 세라죠. 그 아들 셋인데 다말이가 면도를 봐가지고 큰아들 죽었어. 악을 해내고 하나님 쳐서 죽었어. 그럼 다말이 신랑이 없어졌어. 그게 유다법이, 국법이.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맡아야 돼. 예? 예? 그 예수님도 그런 질문을 받았어. 예수님, 저 우리가 7형제가 있었는데요. 형님이 장가 갔어요. 그런데 형님이 죽었어요. 둘째가 또 형수를 맡아서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이렇게 다 죽었어요. 그럼 나중에 부활되면은 그 여자가 누구 마누라인가 물어봤거든. 누구 마누라요? 남자가 7인데. 그게 예수님이, 야, 너 착각하지 마. 부활은 결혼하는 게 아니야. 부활은, 새로운 세상인데, 그 지저분하게 선악과 먹고 뭐 결혼한 건 아니고, 그 여자는 따로, 남자들 따로, 그런 세상, 다른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부활은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 천사가 결혼합니까? 그런 거로, 유다 집에 왜 난리가 났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 못 나게 하는 마 사탄의 대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말이가 시집을 잘 갔지요. 아니 복된 집에 갔지요. 최고의 복의 근원이죠. 그런데 자식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시동생이 나이가 다 찼는데도 유다가 연락을 안 하는 거 왜? 또 죽을까봐 겁을 먹고. 그러니까 다말이가 머리가 좋아. 머리 있었어. 이럴 때는 내 몸에 예수 씨를 받아야 되는데 씨가 없으니 막 촌수 가리개 없이 아무 씨나 받자고 시아버지를 유인해서 씨를 받았어요. 씨를 너무 많이 받아서 쌍둥이 났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거기서 예수가 태어났다니까요. 그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런지 뭐 부도덕하고 그런 가정이 없죠. 욕먹을 가정이죠. 그런데 욕을 먹든지 안 먹든지 예수가 나선이 됐잖아. 예수만 만나면 되니까. 예수만 만나면 지나간 죄나 앞으로 죄도 다 없어지는데 예수만 나면 되지. 뭐 이미 죄진 몸에서 뭐 죄를 뭐 피하려고 하면 되나? 안 되지.
그래서 왜 얼굴이 까만 구수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 6장 좀 봅시다. 갈라디아 6장에 6절 봅니다.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지금 에베멜은 가르침 받죠. 예레미야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기쁜 일에, 즐거운 일에, 네 혼자 하지 말고 너 선생님을 같이 하라. 그 말이죠. 그 했죠? 안 했어요? 우리 이내재 목사님이 14년 동안 동방에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어요.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일 도와주고 수도원 일이나 모든 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받은 거예요. 예표 시대 복받았어요. 그 다음 히브리서 13장 보면요. 같은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에 17절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예? 순종을 하면 안 되죠. 성령이 주신 편지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인도자죠.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를 따라가던 에벤멜렉이 복받은 이유가 뭐냐? 사제 간에, 선생과 제자 간에 돈독하다. 같은 일 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하나님 일을, 그럼 예레미야가 하는데, 바룩도 그랬지만, 에벤멜렉이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예레미야를 세임해서 건져준 것은 참 제자 자격이다. 응?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하는데 제자들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 복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밀어붙여야 되지. 가서 찌르면 안 된다. 괴롭히지 말라 그 말이요. 그 말씀이죠. 그 여러분은 이런 교훈이 얼마나 금은 시야. 정말 귀한 교훈이에요. 복받는 길이 여기 있어요. 내 혼자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복이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잘 함께 하면은 복을 같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침 그 안치 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성을 받으리.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데도 쓸모없는 무지몽매한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예지예정으로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교훈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만 받아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을 수년 내 부흥시키시고 속히 증거를 마치고 주님 만나도록 강권으로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는 원죄가 있어서 폐역한 생각으로 주님 일을 거스릴 때 불순종할 때 많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어디를 보내든지 가서 예언할 수 있는 순종의 종들, 사도들 같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옛날 선지자들이 고통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당하고 옥에 갇히고 쫓겨나 했지만은 주님이 오시면은 다 보상해 주시고 또 주님 나라의 왕권으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걸 믿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잘 살다가 바벨론에 잡혀가지 말고 잘 못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앙망하면서 살다가 심판날에 남은 초대가정, 초대종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밤에 다시 모일 때에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고 날마다 푸른 초장에 푸른 새순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